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로봇주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나 기대감들도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9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 AI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스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터를 보시면은 테슬라 AI 데이 포스터를 보시면은 로봇 파리, 타틀을 이렇게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팔이죠. 네네. 제목은 AI이지만 결국 로봇 팔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딱 이미 저기서 이미 테슬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하트가 뭐 뜻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로봇을 이어준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앨런 머스크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또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일정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도 로봇주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는 로봇주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종목, 대표적인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네. 두산이 오늘 10% 이상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회사, 100%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로봇 관련주가 무엇이지?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확산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로봇주는 우리가 일단 관심 있게 저도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고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대표적인 물류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존의 물류기업 그 유튜브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짐을 물류센터에서 짐을 옮기는 그런 것들이 다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CJ 대한통운도 똑같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간이 그동안 했던 어떤 단순 작업과 그런 것들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큰 트렌드와 그림에서 봤을 때도 로봇주는 우리가 또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뭐 테슬라, 뭐 아마존 할 것 없이 국내 기업에서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삼성 쪽에서도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대표적인 네 가지 기업들의 차트 흐름과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보시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3일 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KPF입니다. 네. KPF는 대표적인 어떤 그 볼트너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 SBB테크가 이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SBB테크가 감속기 회사인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IPO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하나가 SPG입니다. SPG 역시도 장중에 19%까지 갔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주 신고가죠? 네. 결국 SPG도 감속기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UL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장 물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네. 양호한 추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AI 대의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네옴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옴시티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빈살만 왕세자가 이 안에서는 로봇이 단순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신재생으로 가고 로봇이 뭐 물건을 나르고 어떤 그렇던 단순 작업은 로봇으로 맡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약간 좀 테마로 접근을 해보셔도 이런 네옴시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관련 주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몇 가지 로봇 관련 종목들, 국내 관련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서서 얘기해 주신 태양광과도 연관을 시키면 어쨌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지금은 올라타야 되니까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구미가 땡기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최선러즈로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협동 전문 로봇. 을 만드는 회사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옆에서 약간만 도와준다라면은 생산성은 두 배가 세 배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협동 전문 로봇을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그것을 만들었던 카이스트 연구팀이 2011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 로봇 대회에서도 우승을 할 만큼 기술력 하나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회사고요. 네.
핵심 부품 60%를 내재화를 현재 시킨 상태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로봇 관련된 어떤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기술력이거든요.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로봇 관련 주들이 매출이 잘 나와서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기술력과 성장성 이 두 개만 보고서 이제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술력이 가장 좋은 회사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카이스트 연구진 출신 그리고 국내 최초 휴보라는 로봇을 만든 그 연구진 출신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력을 놓고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종목도 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력이나 이미 만들어본 경험도 있는 상황, 휴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라주셨는데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제가 아침에 원고를 준비했을 때는 약간 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가격대는 현재 37,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약간 좀 3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네.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37,000원에서 37,000 아래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네.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때는 좀 짧게 손절가를 잡고서 가시는 네네.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000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2.7%가량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고 뭐 네옴시티에서의 테마도 엮여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목표가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이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